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살생자 이야기 재태분 고정입니다. 상제님 진리를 통해 하나된 도생님들의 신앙과 진리 이야기를 들어보는 우리들의 살생자 이야기. 시청자 여러분도 도생님들이 느꼈던 진리를 만난 기쁨과 감동을 함께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수한 열정과 일심으로 생활 속에서 상제님 진리를 전하고 계시는 두 분을 함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성남 태평도장에서 신학하고 있는 도감 오병록 도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 태평도장에서 신학하고 있는 교문옥사장 김용채 도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함께 하신 도생님들은 오늘 어떤 얘기를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예. 성남이 새롭게 발전하는 도시라고 들었고요. 성남에는 없는 게 없다는 모란시장이 있죠. 그리고 도장명이 성남 태평도장이라 하셨는데 도장명이 참 좋습니다. 도장 자랑 좀 해주시죠. 예. 저희 성남 태평도장은 유서 깊은 남한산성 자락에 자리 잡고 있고요.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현금상 수호사님을 위시해서 모든 도생들이 화합과 단결로 도장을 잘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저희 성남 태평도장은 천도제가 있는 날이면 모든 도생들이 하나같이 내일처럼 달려들어서 음식을 장만하고 천도제를 치러내는 모습은 다른 도장의 모범이 될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기회가 되면 태평도장을 한번 방문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오병록 도생님은 지금 개인 택시업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예. 오랜 세월 이렇게 다양한 분들을 만나시다 보면 세상을 보는 특별한 안목이 생기죠. 개인 택시업은 어쩌면 그 도시의 모든 정보를 다 알고 민심을 가장 잘 아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제 직업이 이제 택시업으로서 서비스업이면서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런 안목이 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제가 오랜 생활을 택시를 하다 보니까 택시를 통해서 세태의 그 변화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손님들이 이제 전부가 현금으로만 택시 요금을 계산했지만 했기 때문에 이제 택시 기사가 승객에게 친절을 베풀었을 때 이렇게 팁도 주면서 고마움을 표시하곤 했었죠. 그러나 이제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카드 사용이 활성화되면서 그런 잔잔한 정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나오면서 예전에는 모르는 길을 갔을 때 유리창을 열고 길 가는 사람들에게 길을 묻기도 하고 또 친절하게 이렇게 길을 가르쳐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사라지고 정확하고 분명해진 대신에 사람들과의 관계는 아주 기계적이고 계산적인 모습으로 세태가 바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택시를 타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핸드폰을 들여다보면서 자기만의 세계에 이렇게 열중하기 때문에 과연 과학기술의 발전이 우리 인간들에게 꼭 편리하고 좋기만 한 것인가 하는 이런 생각을 제가 가끔 회복을 했습니다. 그렇게 세태가 변하다 보니 그 인간적인 면이 전혀 없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스마트폰에 어쩌면 빠져버렸다, 노예가 되어버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스마트폰에 집중이 심각한 거거든요. 예. 지하철을 제가 타봤거든요. 예. 지하철 카페 99%가 스마트폰만 봐요. 차를 시켜놓고도 스마트폰만 보고 지하철에서 서서도 앉아도 계단 오르면서까지 스마트폰을 보더라고. 아, 정말 좀 삭막한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이렇게 맞습니다. 삭막한 현실을 태울주하는 우리 도생님들이 새로운 얘기로 이렇게 세상을 펼쳐 보셔야 되겠죠, 그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김용채 도생님은 도장에서 구역 포감을 맡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구역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저희 구역구는 개성이 강한 구성 도생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도장 참석은 좀 부준한 편입니다.
그렇지만 도정에서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다들 시간을 내서 봉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구도자는 자기 스스로를 스스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역 포감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구역은 모두가 스스로를 바로 세우는 구도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관리를 받는 피동적인 구역이 아니고 스스로 자기 집을 짓는 자율적인 구역이라고 판단할게요. 네. 아주 바람직한 구역입니다. 네, 두 분 모두 직장과 도장에서 신앙에 일심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오병록 도생님, 예. 어떻게 상제님 진리를 만나게 되셨나요? 예, 제가 이제 길거리에서 증산도를 홍보하고 있는 그 도생님들을 만나게 됐는데요. 길거리에서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흠칫흠칫하고 태울 줄을 주성하면서 증산도를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아, 흠칫흠칫이면 태울 줄 주문 소리를 들으셨는데요. 어떻게 처음 접했을 때 느낌이 어떠셨나요? 아, 그 훔치라고 하는 소리에 제가 끌렸죠. 이 주문이 아주 특이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그 또 이 길거리에서 열정적으로 태울줄을 주성하고 있는 그분들의 또 매력에 끌리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길 가다가 잠시 멈춰 서가지고 그것을 이제 구경을 하게 되는데 소리도 주문도 듣고 당시에는 제가 상당히 총기가 좋았기 때문에 그 주문을 몇 번 들으면서 제가 머릿속에 그 주문을 잡아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끔씩 잡지를 보면서 잡지 속에서 그 주문을 확인하고 아 내가 주문을 제대로 알고 있었구나 하고 확인하고 하죠. 그 잡지라면은 월간 개벽지 말씀하시죠? 예, 시간이 많이 흘러서 확실하진 않지만 좌우간 하여튼 아마 개벽지였을 겁니다. 그 개벽지를 통해서 그 개벽지 속에 있는 주문을 보고 그동안에 내가 길거리에서 그 머릿속에 넣었던 주문과 이렇게 대조해본다 할까, 맞춰본다 할까요? 오, 내가 이 주문을 제대로 외우고 있네? 아, 이렇게 확인하고 있었죠. 그랬구나. 예. 그리고는 이제 세월이 네. 한참 흘렀어요. 네. 예. 상제님께서 내 종자는 3,000년 전에 뿌려놓았다 하셨는데, 거리에서 태울 줄을 만나셨군요. 처음 이렇게 상제님 진리를 만나셔서 공부를 바로 하시지는 않았고 꽤 많은 시간이 흘렀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한 6, 7년 전이었을 겁니다. 저는 개인 택시를 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 이제 택시 조합 이사장 선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는 동료 한 서너시서 식당에 앉아가지고 이제 식사하면서 그 선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의논하는 자리였어요. 거기에 그 동료 한 분이 자루에다 책을 가득 넣어가지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두 권씩 놀아주었어요. 그 이렇게 책을 전해주신 분이 상제님 신앙하시는 분이었나요? 아마도 신앙하는 분이었을 겁니다. 근데 당시에는 그 분위기가 증산도에서 증산도를 설명할 만한 그런 분위기나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저는 그 책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다만 제가 책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 책을 옆구리에다 끼고 집에 가져와서 놔두었던 것이죠. 한 4년여에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4년여에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제 집에 우환이 생겨서 아내가 큰 병이 와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게 되고 그런 와중에 또 한 1년여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때 이제 제가 꿈을 꾸게 되는데요. 그 꿈이 뭐였냐면 천지 이룰 꿈이었어요. 그랬구나. 예. 귀한 상제님 책이 4년이나 그냥 예. 집에서 잠들고 있었네요. 그죠? 그래서 조상님들이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꿈으로 보여주셨고 그리고 보통 천지 이룰 꿈 아무나 꾸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큰 꿈을 꾸면 보통 복근을 사든가 아니면 큰 자식 보는 태몽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천지 이룰 꿈 어떻게 됐나요? 예, 하늘에 해와 달이 동시에 떴는데요. 해는 꿈속에서도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제가 쳐다보지를 못했고 달은 그냥 아주 밝고 아주 둥 뚜렷한 그야말로 슈퍼문이었는데요. 꿈속에서도 달이 너무 밝고 환해서 꿈속에서도 기분이 환해지는 그런 기분을 느끼면서 제가 꿈을 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두 달쯤이 흘렀을까요? 그 두 달은 제가 이제 이사를 하는 운이 와가지고 이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사를 다 마치고 짐 정리를 다 해놓고 이제 어느 날 거실에 차분하게 앉아서 이제 제가 문득 생각을 하는데 옛날에 내가 책을 가져온 곳이 있었지.
그 책 표지가 노란 책이었는데 그 책 내용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문득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아내는 별로 책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이제 젊은 시절에 책을 좀 좋아했는데 그 책들을 이사 다닐 때 무겁다고 그냥 그 동네 도서관에 기증도 하고 이래서 혹시나 이걸 아내가 기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염려하면서 이제 책의 행방을 아내에게 물었죠. 근데 뜻밖에도 아내가 이렇게 책을 찾아다 주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아내가 하는 말이 나도 이 책을 한번 읽어보고 싶었다. 아, 그랬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네. 겁니다. 책 두 군이라 그랬죠. 예, 예. 그 책 제목이 예, 천지 성공과 생존의 비밀이었습니다. 예. 천지 성공과 생존의 비밀. 그 책을 다시 찾았던 순간의 느낌이 어땠나요? 예. 그 책을 보면서 저는 이제 진리에 빠져들게 되는데요. 아니, 내가 이 책이 왜 나한테 와 있지? 아니, 이 진리가 왜? 그러면서 저는 이제 감동을 빠져가지고 책을 잠시 놓고 두리번거리기도 하면서 그 책에 아주 매력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 천지 성공과 생존의 비밀 어떤 점 때문에 그렇게 빠져들게 됐나요? 아, 예. 저는 예전에 젊은 시절에 제가 책을 좀 봤기 때문에 이 책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 저는 그것을 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그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책을 보는 순간 종도사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진실을 내뿜고 있는 그런 예, 진실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아, 이것은 진실이다. 거짓이 없는 책이다. 그러면서 제가 그 진리에 빠져들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그 책 속에는 상제님의 인간으로 이 세상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행한 놀라운 이적들에 대한 그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도 하느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가서 행한 이적인데 뭐 이 정도를 못할까? 뭐 전혀 그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러면 그 천지 성공과 생존의 비밀의 그 저자이신 우리 종도사님이 세상을 향한 그 메시지가 가슴에 전해왔고 예. 그리고 또 인간으로 오신 그 상제님의 그 모든 이적이 다 느껴졌군요. 그죠? 예, 그런 그렇습니다. 느낌을 예. 가지고 그다음은 어떻게 되셨나요? 예, 그 진리 척 속에 이 책을 읽는 자 일어나 하느님께 경배하라 이런 말씀이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예. 도전을 사서 읽어라. 이 도전 속에는 모든 진리가 들어있다. 아, 그리고 도전 속에는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행한 많은 이적들이 기록이 돼 있다. 그래서 저는 뭐 이 책에 거짓이 없는 책이라고 봤기 때문에 뭐 망설일 필요가 없었어요. 바로 제가 그냥 서점으로 또 달려갔죠. 달려가가지고 바로 제가 또 도전을 사서 읽게 됩니다. 도전을 사서 읽으면서 저는 또 다른 도전의 매력에 또 빠지게 되는데요. 도전이 너무나 쉽고 그다음에 우리의 정서와 딱 맞게 도전이 써 있어가지고 그 책을 읽고 또 읽고 도전을 그러면서 이제 재미있는 대목이 나오면 상제님과 호연과의 관계 그다음에 상제님께서 불평하는 김영렬 성도의 며느리를 대추나무에 걸어놓으시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읽으면서 저 혼자 도저히 읽을 수가 없어요. 너무 재미있고 좋아서 그래서 그걸 들고 이제 아내에게 갑니다. 아내에게 가면서 여보 이거 한번 봐봐. 하느님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이런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어. 뭐 봐봐. 하고 이거 아내와 같이 그 감동을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는 이제 그 도전 속에는 나를 보고 싶은 자 금산사 미륵을 보라. 저 박공구 성도에게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상제님이. 저는 또 거기에서 또 그렇지. 난 이번 기회에 금산사도 한번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상제님이 성령으로 탁 내려오신 금산사를 가게 됩니다. 금산사를 갔는데 또 내친 김에 아 거기 상제님 탄강지가 얼마 안 되지. 그래서 상제님 탄강지인 고부은 갱망님까지 이렇게 성지순례를 제가 다녀오게 됩니다. 진행이 막 쭉쭉 되시네 그제. 상제님 진리를 만나서 너무 기뻐가지고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네요. 그죠? 예, 예. 그래서 도전 사보시고 예. 금산사 다녀오시고 예. 또 성지순례까지 다녀오신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성지순례 다녀오시고 난 뒤에는 어떤 느낌이셨나요? 성지 순례를 다녀와가지고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제가 이제 선언을 합니다. 자, 아빠가 이제 이 나이에 드디어 참된 진리를 찾았다. 찾았다. 네. 아빠는 그동안 집에서 개인 신앙을 했지만 이제 때가 오면 아빠는 도장을 찾아가서 정식으로 입도하고 아빠가 앞으로 이 증산도를 신앙할 거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근데 이제 같이 살고 있는 제 딸의 반응이 뭐라 그럴까요? 뜨악한 표정이 있어요. 그러면 아빠가 평소에 뭐 신앙을 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아빠가 어느 날 와가지고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증산도를 한다고 하니까 자기 땅에는 좀 못마땅했는지 예, 요즘 시체말로 젊은이들 잘 하는 표현으로 헐 뭐 이런 표정이었어요. 네. 예, 이제 그리고 나서 제가 도전 말씀대로 집에서 청순을 모시고 개인 신앙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도장도 가시기 전에 벌써 집에서 청수를 모셨군요. 네. 그럼 지금 이제 오 도생님 집에 큰 변화가 오고 있는 거네요, 그죠? 네. 이 오병록 도생님의 재미있는 얘기를 네. 잠시 접어두고 옆에 계신 우리 김용채 도생님의 사연을 들어볼게요. 김용채 도생님은 어떻게 상제님 진리를 만나시고 어떤 삶의 과정이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군대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만났냐면 고참이 책을 보고 있었는데 그 책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책이 내가 이제 하늘도 땅도 뜯어 고쳐라는 책이었습니다. 해답이 거기 다 있었죠. 그죠? 그래서 하늘도 땅도 뜯어 고쳐를 보시고 모든 게 다 풀리셨나요? 예, 어느 정도 인생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그렇지만 더 강력한 어떤 느낌이 있어서 군대를 제대하고 나면 내가 증산도를 한번 꼭 찾아가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대를 제대하고 성남에서 살기 때문에 성남에 있는 성남 도장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도장에 가서 청소도 하고 청소 올리고 수행하고 배례하는 것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입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군대에서 상제님 신앙의 그 끈이 되어가지고 그 군 내에 있는 책들을 많이 보셨네, 그죠? 네. 그 인연으로 복학을 하면서 청주대 동아리에서 신앙을 시작하시게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신앙을 결심하시고 그 다음 얘기를 조금 미루어 듣고요. 다시 오도생님 집으로 갈게요. 예. 오도생님은 그때 입도를 하시기 전에 벌써 청수 모시고 예. 신앙을 한다고 선포를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장은 어떻게 찾아가셨나요? 아, 이제 제가 금산사를 다녀와서 네. 이제 인터넷으로 도장의 위치를 제가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해가지고 위치를 찾아가지고 도장을 찾는데 첫날은 제가 실패를 했어요. 위치 파악이 잘못돼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날 또 도장 위치를 다시 재차 확인해가지고 다음날 찾아가지고 제대로 이제 찾아 들어가가지고 도장에 찾아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여기 앉아계신 우리 김용철 표관님 앉아계시고 포정님이 앉아계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도장에 제가 증산도를 신앙하고 싶어서 왔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포정님이 저에게 이제 몇 가지 질문을 던지세요. 그래서 이제 그 질문에 대답을 해드리고 났더니 조그만 주문지를 하나 저한테 주시는데 주문지를 이렇게 딱 제가 받아서 보니까 제가 집에서 개인신앙하면서 다 하고 있던 주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주문지를 다시 포정님한테 이렇게 드리면서 이건 제가 다 주문을 집에서 하고 있던 주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포정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내일이라도 당장 21일 정성수행을 들어갑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또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택시 일을 하는데 저는 아침 6시 반에 이제 일을 나가는데 그렇게 되면은 저는 아침에 정성수행을 마치고 일을 나가고 싶은데 그러면 제가 도장을 한 새벽 3시쯤에 오게 될 텐데 그것이 괜찮으시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오케이 하세요. 그래서 그냥 다음날로 바로 21일 정성수행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게 포정님도 도생님도 시원하시다, 그죠? 새벽 3시 인시수행, 21일 정성수행 할까요? 하니까 오케이. 예, 이렇게 예, 그냥 예. 화끈하십니다. 예. 그럼 책도 다 읽으셨고 예. 청수도 모셨고 성지도 다녀오셨고 예. 이미 도생이 다 되신 분이 21일 정성수행을 시작하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성수행을 하시고 체험하신 부분은 어떤 게 있나요? 예, 이제 제가 정성수행을 하면서 예, 정성수행과 맞물려서 제 형한테서 이제 저에게 전화가 옵니다. 우리가 아, 조상님 산소를 한 곳으로 모셔서 가족 공원을 모셔서 조성해드리기로 한 그것을 우리가 지금 내가 한 80%의 비용을 부담할 테니까 아우가 한 20%를 부담해서 조상님 묘를 이장해드리자. 이렇게 이제 날짜까지 받았으니까 그렇게 이제 합의를 보고 이제 날짜를 잡아서 이제 어머니 묘를 이제 이장하기 위해서 어머니 이제 무덤을 이제 이렇게 개봉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또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한 16년 정도 되셨거든요. 근데 묘를 개봉하자 그
그 속에는 어머니 묘가 물이 차는 그런 묘였어요. 그래가지고 예, 모든 우리 인간은 죽으면 모든 것이 자연으로 빨리 이렇게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물이 들어온 묘가 돼가지고 이 엉치 부분이 예, 덜 자연으로 돌아가가지고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희 집 식구들 모두가 허리가 아팠다는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제 아내, 네. 그리고 제 큰딸, 그리고 막내딸. 심지어 제 큰딸과 막내딸은 도저히 원인을 알 수가 없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제 MRI까지 촬영을 해봤는데요.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그런 허리 아픔이었어요. 저도 그렇게 아팠었고 아내도 아팠었고. 그런데 이제 예전에 아내가 이제 꿈을 꾸는데 어머니가 이제 집에 오셔가지고 거실에서 안 주무시고 그 베란다에 그 수도꼭지에서 수돗물이 줄줄줄 흐르는 그 수도꼭지 옆에 가서 이렇게 주무시더래요. 그래서 며느리가 이제 제 아내가 아니 어머니 왜 거실을 놔두고 그렇게 수도꼭지 있는 데 가서 주무시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무 말씀도 없이 그렇게 거기 가서 주무셨다고 그래요. 돌아가신 지 16년이나 되셨는데 그 어머니 묘에 수맥이 흐른 거군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아내분이 수도가에 계신다는 건 수맥이 흐른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산소에 묻힌 조상님의 유전자와 자손의 유전자가 같은 유전자이기 때문에 서로 영적 파장이 연결되어서 영향을 준다는 그런 설명을 들은 적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 가족 모두가 허리를 아팠네요. 따님까지 병원에 가서 MRI 찍어도 알 수 없는 그 부분이었네요. 그죠? 그래서 그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어쩌면 자손들한테 다른 메시지를 주고 계셨네요. 그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에 그 풍수지리 상에서 조상의 유택이 좀 안 좋은 곳에 있으면 그 영향이 자손들에게 미친다는 얘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머니 묘를 이장해드리고 20일 정성수행이 이제 끝나면서 그동안 제 집안에서 일어났던 모든 문제, 우환,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 다 풀리면서 예, 저의 그 집안의 이런 모든 문제도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 후 이제 그리고 나서 너무 죄송스러워서 예, 조상님, 어머니를 비롯한 조상님의 천도식을 빨리 올려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또 하게 됩니다. 천도식이 뭐 후손으로는 당연한 도리지만 아직 가족 모두가 신앙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반응들이 괜찮았나요? 예, 아내가 절에 다니면서 이제 꿈을 꿨는데요. 그 꿈속에서 하얀 옷을 입은 분이 나타나가지고 너는 이 부처님을 믿으면 안 된다. 너는 하느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아내는 아니 왜 저는 부처님을 믿는데 하느님을 믿으라고 하십니까? 저는 하느님이 싫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깼다고 그래요. 사실은 이제 근데 상제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현주계 꿈속에서 그렇게 아내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시지 않았나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런 것이 모두 이제 배경이 되고 제가 어머니 그 산소를 이장할 때 여러 가지 있었던 사연들을 동시에 설명하면서 아내가 그런 것도 배경이 되고 이래가지고 천도식에 대해서 동의를 해줘가지고 무사히 천도식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조상님의 엄덕 그리고 이렇게 신도가 밝은 아내 덕분에 모든 일이 만사여의로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상제님께서 공자 석가 예수는 내가 석 위에서 보냈느니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그 꿈에 나타난 할아버지께서는 참 하나님이 정산 상제님이란 생각이 듭니다. 예. 입도를 위해서 21일 정성 수행을 하셨잖아요. 예, 예. 수행하시고 천도식 한꺼번에 하셨는데 예. 21일 정성 수행을 마쳤을 때 어떤 기분이었나요? 예, 21일 정성 수행을 마친 날 포정님께서 저에게 성도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주송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이제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흥얼흥얼하던 이제 태울주를 제 나름대로 제 마음속에 우러나는 주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 주문을 한 지 불과 1분도 안 돼서 엄청난 슬픔이 저에게 몰려오면서 온몸을 경질하게 떨면서 이제 제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참 울고 나니까 포정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도님 슬픈 생각을 갖게 되면 슬픈 기운이 들어오고 기쁜 생각을 갖게 되면 좋은 기운이 몸에 들어오는 겁니다 하면서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아, 예. 그리고 그 정성 수행이 끝나고 나서 제 몸에 미세한 변화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특이할 만한 변화라고 한다면 우선 마음이 참 편해졌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편해지고 도장에 가는 것이 행복하고, 그리고 지금은 뭐 아내를 입도시켜가지고 아내와 함께 이 도담 나누고 같이 차를 타고 도장에 가는 것이 그렇게 또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제가 계속 21일 정성수행을 새벽마다 나가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성수행을 마치시고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눈물을 흘리셨다 그랬겠죠. 예. 예, 그건 조상님이 응감하신 감격의 눈물이거나 아니면 진리를 만나기까지 그 회한의 눈물을 이렇게 흘리신 것 같습니다. 예. 그 마지막 남은 한 가지 회원을 다 하셨네요. 예. 예, 다음은 우리 김용태 도생님으로 넘어갑니다. 김용태 도생님은 상대님 진리를 만나 입도하면서 변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도 입도 과정에서 21일 정성수행을 했습니다. 제가 원래 아침잠이 많아서 잘 못 일어났는데 새벽 4-5시 정도에 일어나서 1시간씩 수행을 하고, 어떨 때는 10일 기간을 두고 1만 배를 한 적도 있습니다. 내 중심적인 삶에서 삶을 보는 시야가 남을 배려하는 등 삶의 시야가 넓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또 제가 우울증과 조울증을 주기적으로 앓고 있었었는데 태극주 수행을 하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많이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1만 배례를 열흘 동안 하셨다면 하루에 천 배례를 하신 네. 거죠, 그죠? 네. 그러면 정말 이렇게 정성어린 정성수행을 하셨는데요. 상제님 진리를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푹 빠지는 경험이 있거든요. 네. 정서적으로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셨는데 진리 중에서 어느 부분에 이렇게 푹 빠지셨나요? 저는 상제님 말씀 테이프 중 생장, 염장이라는 테이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거의 다 외우다시피 했습니다. 이어폰을 꽂고 수백 번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상제님 말씀과 일상생활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느낌을 받았었고, 그렇게 또 행동하려고 했습니다. 상제님 말씀 테이프를 다 외우다 보니까 누구와 대화를 해도 걸림이 없었습니다. 상제님 말씀에는 지금 생각해보면 조화의 힘이 붙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의 입도 과정을 들어봤는데요. 상님 진리를 신앙하시면서 많은 변화를 느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상제님 진리를 만난 기쁨과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으실 텐데요. 처음 상제님 진리를 전한 분이 누구이실까요? 예, 바로 제 아내입니다. 어떻게 아내에게 전하기로 결심을 하셨나요? 예. 도전 8편 58장 3절에 보면요.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자와 신음하는 자가 일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는 그의 곁을 떠나지 못하느니라 하는 이 성구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성구의 말씀을 보고 암 수술로 몸이 많이 아픈 아내를 반드시 입도시켜야 되겠다. 아, 그러면 상제님께서 아내를 지켜주고 아내의 병을 치유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내를 반드시 입도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굳히게 됐습니다. 도생님을 가장 위해주고 애지몽으로 집안의 모든 일을 해결해주는 아내의 고마운 아내의 입도 과정이 궁금하네요. 예, 우선 제가 아내를 위해서 21일 정성수행을 시작했습니다. 정성수행을 시작하면서 아내에게 칠성구경을 제가 읽어주는데요. 아내가 제가 칠성경을 읽어주는 동안에는 아내가 몸이 아프지 않은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이 증산도 입도에서 신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아내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대천제 등 태월궁에서 행사가 있을 때면은 아내를 몇 번 데리고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크게 아내가 그렇게 거부하는 반응이 아니었어요. 저는 아내의 그런 모습을 보고 아, 내가 아내를 반드시 입도시킬 수 있겠다 하는 자신감을 제가 거기서 얻었죠. 오병록 도생님이 아내를 위해서 칠성경을 읽어주면 예. 기도를 하던 그 아내가 그 기운을 그대로 느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위해서 끊임없이 제가 도전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STV 상생방송도 시청하도록 제가 권유를 했고요. STV 상생방송을 보면서 환난국이 북 콘서트를 통해서
종도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막 박수를 치면서 하니까 안에서 옆에서 아내도 옆에서 같이 보면서 막 박수를 치면서 어쩌면 저렇게 종도사님이 좋은 말씀을 저렇게 잘 하실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감동을 받고요. 또 이 태상 종도사님께서 나오시는 그 도운 말씀을 보고는 연세도 드신 분이 말씀도 참 쩌렁쩌렁하게 잘 하신다고 하면서 거기서도 또 감동을 받고 다음에 이제 제가 새벽마다 척척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도장에 나가니까 거기에서도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이 제가 이제 5개월 만에 제 아내를 입도를 시키게 됩니다. 너무 잘하셨네요.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새벽 수행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네요. 그죠? 그리고 오병록 도생님부터 상생방송을 열성적으로 시청하셨고 그 방송을 아내에게 꼭 같이 보자고 적극적으로 권해주셨고요. 그러면서 그 상생방송에 태상 종도사님, 종도사님 그 도움 말씀에 감동을 얻고 그리고 또 더 큰 건 남편이 새벽마다 일어나서 정성을 드리는 그 모든 것에 감동을 받아서 상진 진리로 인도가 되셨군요. 예.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내분을 예. 입도시켰는데요. 예. 그때 아내가 건강이 안 좋으셨잖아요. 예, 많이 안 좋았죠. 입도 후에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아, 예. 아주 놀라운 변화를 겪었죠. 아내를 입도시키고 나서요. 태울궁에서 24시간 철야 도공의 아내를 데리고 참석을 같이 했습니다. 아내가 그 태울궁에서 24시간 철야 도공을 하는 동안에 놀라운 치유의 경험을 하는데요. 아내는 암으로 큰 수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경직성 척추염이라고 하는 아주 희귀병을 앓고 있었는데요. 염증으로 인해서 이 몸에 뼈가 굳어가는 병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아내는 이 목뼈 이 두 마디가 염증으로 인해서 굳어 있었어요. 병원에서는 아내의 병을 이건 하늘을 볼 수 없는 병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평소에도 아내가 목을 상하좌우로 자유롭게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뭘 이렇게 천장을 향해서 든다든가 하면 들지를 못하고 이렇게 굉장히 부자연스러웠는데 그날 저녁 놀랍게도 이 도공을 함께 하면서 목에서 우두둑 소리가 나면서 좌우로 움직이듯 못했던 목이 그만 편해지면서 이렇게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치유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치유의 아내가 경험을 하고서 지금은 아내가 저에게 당신에게 매우 감사한다 이런 조언들을 나를 믿게 해줘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은 아내가 입도하게 되고 이런 병의 치유를 받고 이래서 아내와 함께 식탁에 앉아서 이 도담을 나누고 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고 행복합니다. 예, 그리고 저는 또 이제 손주가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2학년짜리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그 손주에게 태울 줄도 가르쳐주고 우리의 국통맥에 대해서 다 가르쳐주고 했더니 이놈이 가끔은 예, 저한테 와가지고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 기도하는 방에 가서 저도 절했습니다 이런 말을 저한테 하기도 하고요. 상당히 이 손주한테서 제가 많은 가능성을 보는데요. 예, 하여튼 예, 앞으로 이 손주도 제가 상제님의 도문으로 입도시키기 위해서 뭐 자식들은 부모가 잘하면 자식들은 부모의 본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는 저희들이 훌륭한 신앙을 해서 이 아이들을 반드시 상제님으로 도문으로 인도하는 그런 결과를 얻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집안에 있는 천신단에 그 예쁜 손주가 와서 절을 하는 모습이 너무나 그려지는데요. 예, 너무나 속으로 예쁩니다. 감탄했습니다. 예. 그리고 상생방송 보시면서 함께 박수치고 예. 그리고 식탁에서 도담을 나누는 정말 부러운 가정입니다. 복록도 성경신, 수명도 성경신, 정말 성경신 신앙의 모델이군요. 상제님 진리 안에서 행복한 생활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가정이 가족이 함께 신앙하여 오도생님 집처럼 행복한 가정이 되길 기원합니다. 다음은 김용채 도생님의 살리생자 얘기를 들어볼까요? 네, 저는 원래 재주가 없습니다.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었어요. 그래서 남이 잘하는 모습, 행동, 말투 등을 따라 흉내를 냈습니다. 에머슨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남을 부러워하는 것은 무지이며 흉내내는 것은 자살행위라고. 근데 저는 그 말하고는 다르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재주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포교도 남이 잘하는 걸 보고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회원 모집을 할 때 동아리 회원 모집에 참석하면서 포교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저는 따라하는 그 모범을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저렇게 저 사람처럼 저렇게 잘해야지 이러면 본받아서 더 잘할 수도 있거든요. 아까 그 얘기하던 수석 연구회 동아리에서 그분한테 상재임 진리를 전하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진리를 전하셨죠? 우주 일련 수행 등에 대해서 상재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상재님 진리는 새로운 진리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 그 후배가 잘 이해를 하던가요? 그 친구가 군대에서 증산도 관련 서적도 있고 예, 관련 서적도 있고 진리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 친구가 수행에 관심이 있어서 그 당시 제가 새벽 5시에 새벽 수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도정에 같이 가서 새벽 수행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원래 새벽 5시가 조금은 부담되는 시간이긴 했는데 제가 모닝콜을 해서 같이 5시에 새벽 수행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참 정다운 수행이다, 그렇지? 아침에 예. 서로 모닝콜 해주고 그게 모두가 정성 수행밖에 없네요, 그죠? 예. 사람을 살리겠다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후배에게 상재님 진리를 전하고 그 후배를 위해서 정성을 들여준 결과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성을 들이면서 어떤 생각으로 정성을 들이셨나요? 제가 그 당시에 새벽 5시에 새벽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친구한테, 그 대상자한테 같이 해보자고 권유하였습니다. 원래 새벽 5시가 좀 부담스러운 시간이긴 하지만 제가 모닝콜을 해서 같이 수행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부터 저도 그 친구를 위해 본격적으로 정성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칠성경도 읽어주고 7일간 500불에도 드리고 해서 3개월 후에 그 대상자가 입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새벽 수행의 성과네요. 정성 수행뿐입니다. 사람을 살리겠다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후배에게 상재님 진리를 전했고 또 그 후배를 위해서 정성을 들여준 좋은 결과이네요. 상재님 진리를 전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스스로 진실된 사색의 시간을 갖게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정성을 들이시나요? 처음에는 다 그런 생각을 갖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애틋함,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제가 초발심이었던 때라 열정적이고 열성적으로 꼭 그 대상자를 입도시켜달라고 상재님과 태모님께 빌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후배를 자주 만나려고 자취방에 가서 도담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가 쪽지에다가 도전 말씀을 적어놓고 댕기는 걸 보면서 잘하면은 일꾼 신앙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대상자에 대한 애틋함, 간절함이 결과를 내셨군요. 그리고 김용채 도생님도 군대에서 정산도 진리를 접했고 서적을 보셨고 그래서 인연이 되셨는데 후배분도 똑같이 진리 서적을 군대에서 보셨네요, 그죠? 예, 두 분이 다 좀 신기한 인연이다, 그죠? 예. 다음은 오병록 도생님이십니다. 예. 개인 택시를 하고 계시는데요. 많은 사람을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택시라는 그 피할 수 없는 공간에서 예.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좋은 점도 있죠? 예, 택시기사와 손님과의 관계는 예, 잠시 만났다 헤어지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가끔 손님들이 자기 마음속에 심중에 있는 얘기를 그냥 털어놓고 가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가끔 있습니다. 얼마 전 손님인데요. 서울에서 수원 영통까지 가는 손님이었어요. 한 70이 가까워 오시는 분인데 그분이 택시를 타고서 제 차를 타고서 거기 수원 영통까지 가는데 택시는 요금대로 몇 달 짓고 가야 되는데 그냥 3만 원에 갈 수 없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경험상으로 거기는 3만 원이 넘는 거리거든요. 그래서 아니, 할머니가 왜 그러실까? 돈이 없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아하 수원 영통까지 여기서 같이 가게 되면 할머니하고 대화도 좀 나눌 수가 있고 삶에 대해서 또 인생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상제님의 참 진리에 대해서 나눌 수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좋습니다. 뭐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한 40분 거리에 뭐 할머니하고 가면서 내가 진리를 전파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가시는 동안에 통행료는 좀 내십시오. 이렇게 하고 흔쾌히 합의를 보고 네. 이제 제가 모시고 갑니다. 가면서 제가 이제 먼저 말씀을 여쭈게 되는데요.
혹시 무슨 종교생활 하시냐고 이렇게 제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신앙하는데 자기는 권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용인에 있는 그 실버타운인데 거기서 홀로 사시는 분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에서 대화를 많이 하고 싶어 하거든요. 외로운 분들이니까. 아저씨는 뭐 하느님 안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아, 저는 하느님을 믿긴 믿는데 다른 하느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어떤 하느님을 믿는데요? 그래서 아, 정산도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들어본 적이 없대요. 아, 그렇습니까? 저희 정산도도 24시간 TV 방송이 나갑니다. 모든 이제 이 케이블 채널에는 채널이 다 다른데 그 종교 방송이 한 군데 전부 모여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 뭐 불교 방송, 모든 방송이 모여 있는데 이렇게 방송을 트시다 보면은 채널을 돌리시다 보면 불교 방송 앞뒤편에 이렇게 트시다 보면 우측 상단에 무궁화가 그려져 있는 TV 화면이 나오는데요. 거기 STV 상생 방송이라고 나옵니다. 그 방송에는 오전 6시, 저녁 8시 이 두 번에 걸쳐서 우리 도생들이 하얀 도복을 입고 청수를 모시고 수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우리 상생방송에서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홍보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점차 제가 이제 그 이 증산도에 입도하게 된 계기, 그 다음에 입도하면서 제 아내를 입도시킨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입도, 아내가 입도하고 나서 우리 증산도에는 본부가 태전에 있는, 대전에 있는데 그 태월궁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24시간 철야 도공 수행을 하는데 제 입도시킨 아내가 거기서 철야 도공 수행하면서 놀라운 그 이 갖고 있던 질병을 치료한 얘기, 이런 등등을 이제 제가 거의 일방적으로 설명하다시피 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 얘기가 이제 다 끝나고 갈 무렵에 집이 이제 거의 다 가까워할 무렵에 이제 그 아주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였어요. 아저씨는 참 좋은 도를 믿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는 속으로 그랬습니다. 처음에도 이 할머니가 상당히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아, 좀 상당히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구나 이렇게 하고는 할머니, 아주머니, 제 우리 정산도의 그 진리를 짧게 요약해 놓은 소책자가 하나 있는데 제가 드릴 테니까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까? 하니까 흔쾌히 대답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걸 드리고 그러면 제가 보니까 아주머니가 공부를 좀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고 깨우친 진리책이 또 하나 있는데요. 우리 정산도에는 진리책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고 깨우친 진리책인데 이 책을 보내드릴 테니까 주소 좀 알려 주십시오. 하니까 그것도 흔쾌하게 대답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도장 전화번호와 이제 제 전화번호를 이제 알려드리고 그리고 돌아서 오게 됩니다. 예, 그 두 사람만 있는 그 공간에서 예. 40분 정도 진리 요약을 다 해주신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상생방송도 무궁화 소개까지 하셨고, 그리고 아내가 낳은 도공이기도 하셨잖아, 그죠? 예. 그리고 마무리는 소책자를 전달했죠. 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분이 좋은 대상자가 되셔서 이렇게 같이 도를 닦는 도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루하루 이렇게 본업을 하시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상제님 진리를 전한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상제님 진리를 현장에서 가장 잘 전하는 법사란 생각이 드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과분하신 말씀인데요. 아내에게 집에 가서 점심을 먹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내에게 이제 갑자기 들이닥치는 것보다는 점심 좀 준비해놔라고 아내에게 전화를 넣어요. 근데 아내가 자다가 이제 이렇게 일어나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연락을 해놓고 점심 좀 준비하라고 해놓고 집에 갔어요. 집에 들어가서 이제 식탁에서 점심을 먹는데 아내가 식탁으로 마주 앉아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놀라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내도 이제 제가 그 이 아주머니에게 책을 전해준 그 시간 무렵에 이제 집에서 소파에 기대가지고 우리 그 진리를 요약해놓은 인류의 희망 증산도라는 소책자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서로 이렇게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잠이 든 순간 시커먼 물체가 자기 목을 잡아 누르기 시작하는데요. 도저히 헤어날 길도 없고 막 살려달라고 발버둥 치는데 눈을 뜨고 싶어도 떠지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는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하다가 갑자기 상제님을 부르면 살겠다는 생각에 상제님, 상제님하고 세 번을 부르니까 저한테서 전화가 와서 벨이 울려서 깼다는 거였습니다.
네, 도전을 보면 상제님께서 네. 척신을 물리쳐 주신 일화가 많은데요. 네. 오병농 오도생님의 부인께서도 하루하루 이렇게 상제님 은혜를 많이 받고 사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을 만나시다 보면은 네. 사람을 보는 안목이 남다르실 텐데요. 네. 어떤 분들에게 더 관심이 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서비스업으로서 사람을 좀 상대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런 안목이 좀 생겼다고 할 수 있죠. 예, 손님을 태우고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아가씨들 그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아주 능력도 뛰어나고 그런 분들이 아가씨들이 있어요. 그리고 종교를 갖고 있지도 않고 이런 아가씨들을 만나면 아 이런 아가씨들은 우리 증산도에 와가지고 일을 하면 아주 훌륭한 제목이 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한마디라도 더 전하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제가. 그러면서 이제 소통이 되면 예, 하느님께서 인간의 몸을 하고 이 세상에 왔다 가셨다 하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우주 일년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제 나름대로 종합해가지고 막 전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가씨들이 다 듣고 나서 이제 돈 계산하고 내려갈 때 아 오늘 아저씨 때문에 제가 놀라운 세계를 알고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면 저도 정말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정말 보람 있는 일을 하신다 그죠? 네. 목소리만 들어도 상대를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네. 대단하십니다. 좋은 인연 많이 만나셔서 새 세상 얘기를 많이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병록 도생님의 생활 얘기를 들으니까 상진 진리 안에서 최고의 행복을 살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김용채 도생님한테 여쭙게요. 김용채 도생님은 상생방송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포교에 대한 열망,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제님 지지를 어떻게 하면 연결해 줄 수 있을까를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몇 년 전 세종시에서 아파트 통신 배관 업무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의 생활 패턴은 일이 끝나면 술을 한잔하고 TV 보고 잠을 자는 게 일상적인 생활 패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상제님 진리를 연결해 줄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생방송을 알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러면 상생방송을 어떻게 알려줄까를 생각하다가 홍보용 자가 괜찮겠다고 생각해서 홍보용 자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요즘 사용하고 있는 홍보용 자입니다. 홍보용 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쁘네요. 네. 자를 고안하셔서 홍보로 쓰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그 자의 뜻은 수치를 기준으로 재일 때 잣대라 네, 그러잖아요. 네. 그런 의미로 하셨나요? 어떻게 그 자를 생각하셨나요? 줄구는 자를 그냥 생각했고요. 왜냐하면 실용성이 있으니까 버리지 않고 일반 종이는 너무 대중화에 있어서 희소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자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포교하는 데 있어서 지치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또 저 하나 더 중요한 건 포교 사례의 대부분이 상생방송을 보고 입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생방송의 로고, 상생방송 존재 유무, 근데 상생방송 채널 번호를 빨리 알리는 게 세상 사람들에게 상생 증산도 진리를 알리는 계기가 빨리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점에서 했습니다. 자가 되게 깔끔하고 예쁘거든요. 저도 하나 주세요. 주시고요. 그 저는 국통맥이 들어있는 그 자 옛날에 청소년한테 받았는데 그 자 정말 제가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몇 개의 자를 홍보하셨나요? 한 만 개 정도 했습니다. 아 엄청이네요. 만 개면요. 그 자로 계속 상생방송을 홍보하실 건가요? 예, 저는 이걸로 계속 홍보할 작정입니다. 상생방송을 더욱 많이 홍보해서 세상 사람들이 상생방송과 인연을 맺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최고이면서 최초이면서 최선을 다한다는 신앙인 말씀이 아주 멋진데요. 네, 두 분 모두 오늘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도생님과 함께 상제님 진리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는데요. 저에게도 뜻깊고 교훈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희로애락을 겪는 것처럼 우리 도생님들도 상지님 진리를 만나면서 기쁨과 슬픔을 경험할 거라 생각되는데요. 이를 함께 나누는 것이 또 다른 감동을 주게 됩니다. 우리들의 살생자 이야기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